미국 기상청 GFS에서는 19호 태풍 선까가 17일부터 19일 3일간 대만을 강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호 태풍 선까는 17일 994헥토파스칼 소속 22m의 세력으로 17일부터 19일까지 대만을 강타할 것으로 미국 기상청 GFS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중기예보센터 역시 19호 태풍 선까가 17일 대만 인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세력은 중심기압 993헥토파스칼, 초속 20m의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야마나시현 중서부에서 10월 7일 2.4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곳의 위치가 후지산에서 21km, 니시노시마 화산에서 923km 떨어져 있어서 후지산 폭발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10월 7일 연속 세번 일본에서는 화산이 폭발을 하였습니다. 먼저 니시노시마 화산이 폭발을 했고, 그리고 사쿠라지마, 스와노세지마 화산이 연속하여 폭발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니시노시마 화산에서 사쿠라지마까지 1100km, 스와노세지마까지 1124km의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니시노시마 화산의 분연이 3700m까지 올라가면서 일본의 대폭발, 화산의 대폭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